인생에 살아오시면서 55세시잖아요. 얼마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반절이다, 뭐, 네, 3분의 2다, 뭐, 저도 3분의 1. 3분의 2 정도 살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3분의 2. 3분의 1 남았다고 생각해. 그럼 3분의 1을 사신 거예요. 3분의 1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1 남은 거고요. 네, 1 남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남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좀잘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좀 크거든요. 시간이 별로 티슈는 여기 없어. 있고요. 이따가 눈물 네. 나시면 닦으시면 흘리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힘내고 사세요. 제가 인생에 몇 프로를 사셨냐고 여쭤본 이유는 3분의 2가 가시밭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시밭입니다.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결정적인 걸 단서를 그냥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원래 원칙으로 따진다면 우리 기준님 자체는 현모양처죠. 맏며느리 있는 집안의 맏며느리고 현모양처고 부모님들 잘 섬기고 자제들 잘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타고 나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 연세는 어떻게 돼요? 6일년생 솟지요. 신축생. 네. 생일은 믿으세요? 음력 4, 5월 4일이에요. 선비죠. 한량은 아니지만 선비입니다. 선비란 말이 되게 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선비가 뭐예요?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를 안 해요. 돈 벌어와야 되는데 돈도 안 벌어요. 거기다가 가부장적인 고집은 또 들게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분을 만났을까요? 인연이니까 네, 만났겠죠. 애들은 잘 나갔네. 둘입니까? 몇 살? 저희 아들은 26이고요. 저희 딸은 지금 이제 18살. 오우, 차이가 많이 네, 나네. 차이 많이 나죠. 딸을 잘 낳았어요. 딸을 안 낳았으면 본인 지금 아저씨랑 안 살아야 됩니다. 어떤 자식은 부부금수를 멀리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부를 이어놓는 자식이 있는데 딸내미가 그 역할을 하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딸이지만 사내 노릇을 할 겁니다. 야무진 소리를, 이빠른 소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26은 아직 직장생활을, 아, 돈은 안 보이네. 뭐예요? 학생이에요, 아직도? 직장생활은 하는데 정식 직장이 들어간 건 그래도 돈이 안 보이나 봐요. 아니고요. 예, 알바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공을 뭐 했어요? 왜 지금 뭐에 전공을 히찌그리? 전공은 없고요. 어릴 때 연예계에서 아이돌로 조금 활동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 고등학교 생일이 언제예요? 생이에요. 6월 20 음력? 양력. 양력? 네. 그럼 5월이겠네요. 네, 5월 24일이 없네요. 뭐 연애나 연예계나 뭐 이런 쪽들. 물론 아버지하고 팔자가 비슷합니다만 아버지보다는 쾌활하고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 생활이 틀리다는 것보다 그거는 취미 생활로 할수 있는 거고요. 막 나서고 싶고 명예 같은 걸 찾아가고 싶은데 그게 되는 노릇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뭐라고 있건 제대로 길을 못 들어서고 못 찾고 있고 그건 아버지 근성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면서도 그걸 닮아갑니다. 가끔 어린 친구들이, 저는 서른 밑으로는 점을 안 봐줘요, 실은요. 근데 가끔 이 용군 TV 이렇게 와서 하다 보면, 아까도 처음에 봤던 애가 23살인가, 그런, 22살인가, 23살인가 애들, 그 애를 앉혀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인생의 선도,
딸 자식은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같은 놈, 조카 같은 놈 선도를 하는 게 뭐 그래서 거의 어린 애들은 안 봐주는데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시기도 시기기도 해요. 인생의 방향점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점을 제시가 안 되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주고. 의뢰생인가요? 돼지띵 의뢰생이죠? 네. 엄마 아버지하고 일단 맞지가 않고요. 주장이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고집이 세다고 보고 싶고요. 네. 지기 싫은 건 분명히 맞지만 그냥 무턱대고 지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강하고 궁금한 게 뭐세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그 추상적인 단어를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네,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건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정도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보호목을 하고 있잖아요. 아, 보험에? 네. 그래서 엉덩이에 붙일 시간이 없구나. 네. 보험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제가 여력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지금 보험이 지금 좀 많이 포화된 상태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어떻게 내가 부족한 마음을 좀 더 채워서 더 잘할지. 왜 보험을 선택하셨어요? 육체적인 건 물론 건강이 안 따르시니까 이해를 하고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험을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렇게 좀 처음에는 속아서 온 거죠. 근데 성격상 이게 아 누구랑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자는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만두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3년은 그냥 어영부영. 이름 있는 병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상선이고. 네, 갑상선 꼭도 있죠. 유방 쪽도 그렇고 신장인지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어서 본인 스스로 운명을 뭐 10년 안쪽으로 잡아놓고 네, 그러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더 살아, 이씨.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그렇게 기한적을 뒀다는 거는 그 기한을 두기까지 마음이 어땠으며 얼마나 또 그걸 갖다 남모르게 혼자 울었겠어요.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기한적으로 10년을 뒀으니까 더 열심히 사시려고 했고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봐요, 근데 보험 일을 하면은 시간 얼마든지 내가 할애할 수 있죠. 그렇죠. 왜 뭉칫돈이 있는데 쌈짓돈으로 가요? 왜 뭉칫돈이 있는데 왜 잔돈 푼대기로 가요? 그건 본인 내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에요. 3대조, 4대조라고 하시는 거 뭐 증조 할아버지신가 봐요. 집안이 엄청 친정이죠. 엄청 유복한 집안에 자제로 와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맏며느리감 맏며느리에다가 있는 집 장소에 종부 그런 사이즈거든요. 원래가 본인이. 근데 어떻게 보면 대도 않는 집안에 쇠락한 집안으로 인연을 잡아서 오시긴 했는데 본인 친정 안동김씨라고 하셨나요? 그 양반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바보같이 산다는 거죠. 줘도 모른다는 거죠. 손에 져줘야만 아냐는 거죠. 보험 그래요. 보험하는 건 보험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신도들 중에 세 분이 보험을 하고 있어서 보험이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져 있어요. 나도. 보험은 아니라는 거죠. 뭉칫돈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로또? 그거는 횡재고요. 그거는 횡재지 뭉칫돈이 아닙니다. 횡재지. 그럼 그거 말고 뭉치가 뭐가 있을까요?
운치가 돌려면 사업을 해야겠죠. 무슨 사업이요? 글쎄요, 거기에 대한 내가. 그건 뭐예요? 사업이라면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 투자가 투자는 아니죠. 그죠? 아, 열정과 그렇죠. 몸뚱아리가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금전적인 게 네,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왜? 그게 받쳐지지 않으니까 못하게 되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보험 일을 접으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생활 속에, 이 보험업 하는 시간 속에 본인한테 더 나은 길을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보험도 그 보험 설계사 그 자격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김시기준님한테는 뭉칫돈이 뭐가 있어요? 알잖아요. 부동산. 그쵸? 그럼 부동산을 왜 꼭 사고 팔고만 생각합니까? 그거를 갖다 본인이 공부해 볼 생각은 왜 안 하냐는 거죠. 꼭 부동산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인중개사 정말 많은 게 부동산입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편의점보다도 많은 게 부동산일 겁니다. 그 부동산들이 왜 문을 안 닫을까요? 그렇게 많은 부동산들이. 그죠? 그런 쪽으로도 공부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셔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본인. 이게 천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식 습득이 딴 사람들보다 빨라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을 하셔도 되지만, 아니면은 그쪽 계통으로 공부 좀 하셔서,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들, 부동산들 보면 10명이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가 자격증이 있는 거고, 밑에 자격증 없이 소개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계약할 때는 본인이 계약서를 쓰지만 대리인 안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고 실무자인 대표 이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런 쪽을 안 해보시냐는 겁니다. 보세요. 보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저의 저기 저번에 가면은 보험 책이 그게 세 개가 저는 거짓말을 지금 전세 살아요. 저 무슨 이름 있는 병 하나 생기면 이 건물 살 겁니다. 그 정도로 보험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고 다들 뭐 이렇게 보험들 들어놓고는 살지만 왜 힘들게 사시냐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합니다. 보험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집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전세니까 몇 년 있다가 이사를 해야겠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금전을 올려줘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재계약이라면 부동산을 또 통해서 계약서를 또 써야 되는 것이고 그잖아요. 집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의식주에서 주는 의식주에 보험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뭉칫돈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는 안 가보시고 당면엔 지금 이렇게 쓰고 다 지금 너무 급하게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살았어요. 당면한 눈앞에. 왜? 내일 모레면 아이들 학비. 애들 내일 모레면 준비물까? 내일 모레면 또 무슨 달세건 뭐건 줄줄이 남편분이 해결하실 게 10개 중에 한 개도 없어. 한 개 정도 한 개나 되면 다행입니다. 나머지 9개가 쌀부터 밥값부터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신 마음에 그 당면한 것만 보신 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신 지금의 삶, 55년 삶 그렇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조금 유두리를 내서 이쪽도 좀 부동산 쪽도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더 뭉치가 된다는 거죠. 많고 많은 부동산들이 문을 안 닫는 이유는 한 달에 한두 건만 해도 묵고 사니까요. 그 중에서도 한 건만 큰 게, 지역이 어디세요? 사는 지역이? 제가 지금 강일동에 살고 있거든요. 강동구잖아요. 네. 그렇죠? 강동구도 집값이, 아파트 값이 10매덕씩 다 합니다. 빌라들도 4, 5억씩 하고. 그럼 다시 말해서 억을 몇 개를 다루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 수수료 맞으면 뭐 법정 수수료가 뭐 2%, 3%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땅이 됐건, 뭐 건물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몇 프로만 해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불 꺼져 있고 부동산 간판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동산 계속 간판을 안 내리고 계속 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한 달에 한두 건만 해도 되니까.
이 말씀은 보험, 저도 보험 설계사 신도들이 두세 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나한테 맞는 거 뽑아갖고 와야죠. 그리고 내가 훑어보고, 훑어본다고 해서 그거 압니까? 보험 용어를 전문적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뭐 전문 용어로 거기들 얘기로 리쿠리팅이라고 하더만요. 뭐 리쿠리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건 리쿠리팅은 초짜가 와서 선배가 와서 그 설명해주고 막 그런 걸 리쿠리팅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과 같이 보험회사에 데리고 가서 같은 일을 하고 끌어들이는 거? 예. 아무튼간에 막 뭐 조금 그래도 용어 아는 거 보면 네. 내가 보험 많이들 보셔서 얘기를 하시네. 나 진짜 보험 타이어트 보험 엄청 보험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기면. 근데 그런 쪽보다는 정말 발품 팔아서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짜리도 해줄 사람도 있고 몇만원짜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박리담이라도 모이니까 목돈이 되고 그러는 거고 또 중간에 또 해지해버리면 또 먹은 거 토해도 내야 된다고 네, 그것도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거 하면서 부동산 쪽도 하루 24시간 중에 행동하시는 거 12시간이나 치면은 보험 출근하셔가지고 12시간 중에 6시간 7시간 매달리시고 나머진 시간에 조금씩 배우시라고. 보험 일 하시니까 그 부동산 쪽에 계시는 양반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안 줘도 그만. 저녁 한 끼 안 사줘도 그만. 한두 달만 가서 좀 배워보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험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과 부동산 크기로 따진다고는 보험이 작습니다. 작습니다. 내가 보험업을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 경제건 부동산이 먼저 일어나야 경제가 원활하고 돈이 잘 돌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동산이 큰 겁니다. 그쪽에서 크게 이루어질 거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내년에 좋아진다는 그 추상적인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3분의 1을 열심히 사셨어요. 제대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강한 여인으로 살아오셨어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은 게 있다는 거를 본인이 왜 본인 스스로 내 그릇은 작다고 평가를 하죠? 왜 내 명은 아직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평가를 단정을 하고 살죠? 보세요. 보험업도 굉장히 사람 대 맨투맨 영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보험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삼성이나 하나나 교보나 메리츠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 기준님을 아는 사람들 필요해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만을 보고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기준님이 김씨 기준님이 갖고 있는 게 신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하면은 지켜야 되고요. 누구한테 돈 10만 원이라도 빌리면은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심성이고 내가 타고난 근성이거든요.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는 거지 본인이 1억 뭐 갑부 아니잖아요. 아들내미가 뭐 하버드 다니고 서울대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뭐 어디 교수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박시기님을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거 사기치고 뛰어먹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야무지게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신뢰라는 거는 본인이 행동하시는 것도 있지만 상대들이 처음 본 사람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보험이 아니라 매덕 몇천, 최소한 몇천이고 매덕이고 몇십억, 몇백억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꼭 공부해서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기 이게 투자하기가 지금 하실 게 정말 많으신데 시간적 투자하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격증 만약에 본인이 몰빵하신다면은 금년에 10월, 매년 10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은 어렵다지만 내년은 제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드릴게요. 될 겁니다. 근데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좀 많이 배워보시고 경험해보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상을 좀 많이 잘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주님 남편분이 타고나심이 그러세요. 가부장적인 건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닙니다. 가부장적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집안이 뼈대가 있으니까 가부장적인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본인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신 거고요. 아시겠어요? 요즘 세상에서야 돈으로 그 뼈대고 그 가문을 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 민족이, 백인민족이 내려오는 내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본인을 위해서 3분의 1이 남았다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쪽으로 뛰어보시고 보험업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게 뭐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돼 있고 두드려 보면 벌써 얼마면 어떤 정도에 얼마 뭐 이게 다 너무 잘 알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걸로. 그러다 보면은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두드려 보면 어디에 물건들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큰 돈이 소요되는 데는 그 사람의 인성도 보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바꾸지 마시고 경험하시면서 두세 달만 한번 해보세요. 배워보세요. 그리고 고객들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나 이거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한번 하면은 그 한 사람한 다섯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섯 사람이 다 하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복은 있으세요. 본인이 서방복이 없는 거지 인복들은 그 복들은 있습니다. 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금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몸에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지 물론 문서는 오는 들었으니까 그 보험 쪽으로 뭐 대리점이 될건 뭐가 될건 네, 대리점 쪽 그것도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김시기주님이 아셔야 될 게 본인이 인복이 있다 생각하세요? 없다 생각하세요? 뭐 나는 인복이 있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열심히 또 좀 신뢰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약속이나 대리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시면은 물론 김시기주님이 열심히 뛰셔서 잘 하셔야겠습니다만 밑에 직원들도 있고 혼자 해서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혼자 일단 부딪혀 보시게? 네, 혼자 해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게 본인을 위해서 끌어주는 사람은 있지만 본인을 밑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뜻이 그게 굉장히 큽니다. 좀 낫고 본인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줄 아는 인물들은 우리 김시기님을 땡겨주고 끌어줍니다. 근데 김시기 돈이라는 건요 원래 직원들이 벌어주고 밑에 사람들이 벌어준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밑에 사람들 복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대가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반면에 또 얘기하면 우리 김시기님이 대가리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리가 되려면 밑에께서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본인 이름으로 어차피 사업자를 내시고 대리점도 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성문 들었으니까 물론 그게 또 배운 게 도둑질이고 전문성도 그 보험 쪽에 있으시니까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턴을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 같은 거 느끼셔가지고 방향을 좀 바꾸신 것도 잘하셨는데 잘했어요. 그것도 지금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 거기보다 그쪽에도 또 좀 한번 좀 슬슬 꼭 자격증 취득에 공부 매진하시라는 게 아니라 보험도 좀 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아마 이럴라니까 아까 추상적이지만 내년부터 좋을 겁니다. 서두에 추상적으로 뛰어난 게 어떻게 보면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좋아요. 힘내요. 제가 건강이 조금 여기저기 안 좋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있는 병으로 인해서 여기도 안 좋고 네. 갑상선
가슴 유방도 그렇고요. 콩팥인지 아니 안 그러니까 미리 집어드린 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저희 약사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그 정도 연세면 이제 여기저기서 고장 날 때 그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게 조금 많이 아프니까 또 생각 그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부피가 올라오고 자꾸 이러니까 그 들어보기는 조금 많이 어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많이 이상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봐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종가집에 마음에 내리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은 엄청나게 받아요. 존중도 많이 받고. 근데 종가집에 마음에 내리는 거는 일단 쌀이건 재물이건 싸놓고 깔고 있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서방님 잘 만나서 서방님이 호박호박 걸어다 주는 거 같고 교수 사모님이 됐건 사장 사모님이 됐건 대신 되는 연관이 그걸 안 되는 분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벌다 보니까 본인이 뛰다 보니까 다리도 짧으신 데다가 남들 한 걸음 걸을 때 두 걸음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우리가 다 운동선수가 될 수 없듯이 운동선수도 운동선수에 맞는 몸을 가졌을 때 운동선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닌 일을 힘든 일을 본인이 하시다 보니까 몸에 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도 일을 하시고 오늘 내 앞에서 상담을 하시지만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걱정이고 내일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들 신을 섬기고 있는 전들 저는 두려운 게 없을까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걸 사경기도라고 합니다. 아, 사경기. 예, 네. 꼭 사경이 천수경만 쓰고 막 관제 보문 이런 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문이건 경문이건 내가 쓰는 게 기도인데 기도 왜 하겠어요? 왜 저래요? 그쵸? 간단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 도와달라, 옥장초면해달라 이거보다도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신을 섬기고 있어도 저도 불안해요. 왜? 이분들의 말씀을 잘 못 들을까 봐. 저쪽 방에 부처님 세 분 보셨죠? 네. 제가 제자 3년 차일 때부터 모셨어요. 저분들을 모시기까지 정말 숙삼년 음식 가려가면서 매일매일 108일 몇 번씩 가가면서 그렇게 모셨는데 제자가 무당이 저렇게 산부를 모시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으세요. 그래서 고력이 더 많은데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 크셔요. 제가요? 조상님도 좀 섬기시라는 겁니다. 네, 부처님 제가 많이 부처님 크셔요. 근데 조상님 좀 섬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조상을 섬긴다. 그럼 어떻게 섬길 거냐는 거지. 간단하게 제사만 생각하시는데 제사처럼 이렇게 만면일처럼 효구는 또 아니세요. 본인이요. 굉장히 또 이기적인 게 있습니다. 네. 니네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있어요. 또 네. 은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있잖아요. 뭐가 이쁘면 뭐도 이쁘다고 그잖아요. 남편이 믿다 보니까 시댁은 더더욱 그렇죠. 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대놓고 표출은 안 하시지만 근데 이 말씀은 정말 남편 쪽이 됐건 친정이 됐건 조상님들께 한 번쯤은 좀 대우 좀 하고 사십시오 이러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당인 저도 신을 섬기는 저도 1년에 제 두세 번 제굿을 꼭 합니다. 신을 섬기고 있으면 굿을 해요. 저는 정월달 뭐 벌써 지금 이제 음력으로 6월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 벌써 산재까지 짜지만 한 세 번 정도 했거든요. 간단해요. 전 좋아서 합니다. 하고 나면 좋으니까 합니다. 인생의 팁으로 한 번쯤은 친정하고 시댁하고 같이 한 번 잔치 좀 열어드리시고 그리고 절 많이 다니세요. 부처님 숭배하시고 언젠가는 선업 쌓으시니까 언젠가 도와주실 건데 절에 가시더라도 사람들이 그 종교라는 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